일단 구독자분은 좀 이따 보시고. 네. 네, 남자분 한 분 왔잖아요. 저분이 구독자인데. 네. 네. 전 보신다고 해갖고 오시고 왔어요. 저분 말고. 네. 일단 밴쿠버. 네. 저번에도. 네. 남자분 오셨는데. 네. 이번에도 남자분이시네요? 아, 이건 남자분이 여기 자꾸 오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은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네. 이분부터 할게요. 지금 11시 넘었다 그래갖고. 아. 11시 40분인데, 거기 시간이. 여기서 저쪽 보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네, 나중에 캐나다 비타민. 네. 장난입니다. 한번 바꿔드릴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조금 세워진. 내 네. 거치대를 안 갖고 왔어. 오늘 우리 신도님 터고사 할 때도 캐나다에서 온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신기하네, 오늘. 캐나다에 살 게 별로 없는데. 그 애기들까요? 엘사, 담요, 뭐 인형 이런 거, 공주 인형이요. 네, 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최씨. 아, 성함 말씀하셨네.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개묘생이에요. 개묘생. 개묘생이시면. 네. 생일이 음력으로요? 윤사월 18일이에요. 네. 시는 아세요? 2시에요, 낮 2시. 네. 잠시만요. 네. 굉장히 인심 좋으신 분이시네요. 인심이 좋으신 분이다. 남 좋은 일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솔직하시고. 네. 거짓말 못 하시고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칫한다.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그래요. 뭔가 조금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그런 마음 먹으시는. 네. 거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네. 힘들어서. 근데 여기 엄마는 식당 장사. 네? 식당이나. 네. 장사나 이런 쪽 일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는 제가 애들 가르쳤던. 네.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저는 장사 뭐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잘 안 되신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주는. 네. 식당이나 장사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사라 치면 학원을 차려서 해도 내 장사예요. 아. 네, 내 장사. 남 밑에서 그냥 직장 다니실 분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을 먹이고 퍼주라 그러는 사주예요. 그거나 선생님이나 비슷한 점은 있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잖아요. 사주에 그건 맞는데, 지금은 선생님 쪽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누구 가르치는 쪽으로 해서 수입은 안 된다고 보여요. 네. 네. 지금 안 되신 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는데. 네. 그 전에 오는 날까지는 이제 제가 캐나다 비행기 타는 날까지는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근데 여기 와서는 그 애들 가르치는 게 수요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뭐 사교조리 뭐 이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조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일이. 네.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만큼 버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산후조리 쪽에. 네. 일도 잘 안 맞아요. 그걸로 해서 캐나다에서는 수입이 안 되시고요. 그렇다고 다시. 네. 지금 한국을 오시고 싶거나 오실 계획은 안 보여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한국 오시는 게 안 보인다고. 네. 네. 거기서. 네. 살풍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먹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 벌어요. 식당으로요? 네. 식당도 나름이잖아요. 캐나다에는 음식이 또 다를 거고.
근데 남을 위해서 많이 퍼주고 양보하고 봉사하는 사주가 들어 있으니까 선생님 사주는 맞다 해도 이제는 먹는 걸로 풀어라 하시거든요. 이제는 뭐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쪽으로 해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산후조리 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게 수입이 돼요. 근데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먹는 거, 장사 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올해 변동은 들어있어요. 네.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한번 알아보세요. 그쪽이 훨씬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금전 운이 많이 열려요. 돈 버실 수 있어요. 올해는 준비하세요. 네. 새로운 걸로. 예. 원래 준비하셔서 그리고 8월달 되면 우연치 않게 그런 계기가 와요. 내가 돈 안 드리고 누군가 옆에서 손잡자 소리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네. 안 해본 거라도. 지금 하시는 걸로는 돈 안 된다고 보여요. 바꾸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네. 17살. 네. 네. 근데 얘가 근데 공부 안 해요, 얘는. 네. 얘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가셨잖아요. 네. 근데 공부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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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 아주 속을 뒤집어가지고. 놔두세요. 공부 억지로 시킨다고 안 되잖아요. 오히려 딸은 기술적으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는 끼가 많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다녀야 되거든요. 활동적인 일을 해야 돼요. 내 손재주로, 말재주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개발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공부 잘한다고 박사되고 한다고요. 다 잘 불리 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는 너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사주고 아들은 아들 사주가 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걸 시키면 안 되고 본인이 즐거운 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포기를 하고 네. 고등학교 졸업장을 재단장에 가지고 와라니 그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드님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엄마가 그걸 깨우쳐 주셔야 돼요. 너무 그래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좀 뭐 대학가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대학 안 가면 돈 안 되니까 좋더라고 저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졸업은 할 수 있고요. 네. 대학 가요. 제가 볼 때는 대학 가거든요. 엄마 돈 벌어 놓으세요. 제가 볼 때는 대학 갈 거예요. 돈 벌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거 선생님. 네. 제가 만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네. 헤어진 지가 3개월 됐어요. 지금 만난 지는 3년 됐는데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사주에 남자의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주 대접받고 살지는 못해요. 근데 엄마도 큰 걸 바라시진 않아. 그냥 마음의 위로라도 되고 손잡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분은 다른 분 만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돼.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싸운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인상 되게 좋으시던데. 네, 밴쿠버. 밴쿠버.